미국의 국가부도 우려가 금융시장을 한동안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국가 부채 한도를 높이는 안에 백악관과 의회가 앞서 합의를 했었는데요.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을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절반을 훌쩍 넘긴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대선 이후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미루는 대신에 재정을 아끼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민주당 다수인 상원을 거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하면 발효가 됩니다.